40mm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장난 아니네. 와, 이거 진짜 물건이네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자, 여러분, 제가 힐티 서비스 센터에 이렇게 견학을 왔는데요. 엄청난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된 D60-A36 제품이고요. 36V의 배터리는 자그마치 9A입니다. 이 제품은 막스 타입인데요. 뭐, 긴 말 하지 않고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25mm 막스 비트로 과연 몇 구멍이나 뚫을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5mm. 제가 지금 딱히 힘을 주지 않아도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배터리는 네 칸 중에 한 칸만 소모가 되었고요. 지금 네 개를 뚫었는데 이 정도 남았네요. 배터리 소모가 끝날 때까지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 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 지금 여덟 구멍 뚫었는데요. 배터리가 아직도 세 칸입니다. 이거 몇 구멍까지 더 뚫을 수 있을지 끝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몇 개야, 몇 개. 아, 이거 진짜 배터리 닳는 거 맞아요? 13구멍을 뚫었는데 배터리가 두 칸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떡해. 배터리 두 칸 마저 소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7구멍을 뚫었는데요. 지금 드디어 한 칸 남았습니다. 나머지 한 칸까지 다 소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터리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칸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고요. 아, 멈출 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말이 안 돼, 이건. 여러분, 지금 힘이 조금 빠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와. 하나, 둘, 셋, 넷. 22개 하고, 한 개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트가 25mm 짜리에 길이는 한 20cm 정도 돼 보여요. 네, 천공 깊이, 천공 최대 깊이가 21cm 짜리고요. 두께는 25mm 짜리 막스비트였습니다. 근데 막스비트도 손상된 게 잘 없고 이건 더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드릴비트는 뭐 힐티 워낙 유명하니까. 와, 이거 진짜 물건이네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충전으로 22구멍, 23구멍 가까이를 뚫을 수 있는지, 25mm 뚫을 수 있는 것도 많지도 않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9A로 돼 있어가지고 나 이 많은 구멍을 뚫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힘 진짜 넘치고요. 힘 모자르다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구멍도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뒤에 30mm 이상의 드릴비트로도 구멍을 뚫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이 모드가 햄머 드릴링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기시면 이게 치즐링 모드고요. 여기 가운데로 하시면 치즐링을 하다가 각도를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모드예요. 액티브 바이브레이션 리덕션 기능이 있어가지고 능동적으로 진동을 감쇄시켜줍니다. 그리고 ATC 기능이 또 있죠. ATC는 제품이 이렇게 돌리다가 손목이 확 돌아갔을 때 손목 보호를 위해서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ATC 기능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5mm보다 훨씬 큰 막스비트를 이용해서 구멍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충전인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이시나요? 장갑을 꼈는데도 이게 더 크죠? 이 40mm짜리 막스비트 이 충전으로 뚫을 수 있을지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한 반쯤 충전된 걸로 다시 교체를 했고요.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모드는 햄머 드릴링 모드로 다시 변경했고요. 40mm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이 걸렸나? 밑에 철근 걸릴 수가 있나요? 네. 지금 제가 하다가 잠깐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하다가 ATC 기능 바로 설명 가능할 것 같아요. 자, ATC 기능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뚫다가 이게 손잡이를 딱 놔버리면 힘이 풀려서 손잡이를 놔버리면 기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또 이상 틀어지면 기계가 자동으로 서버려요. 손목의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위치는 놓지 않고 손잡이만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위치 잡고 있죠? 스위치 잡고 있는데 제품이 동작을 멈췄어요. 이게 바로 ATC 기능입니다. 우와!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여러분 보셨나요? 지금 40mm로 30cm짜리 콘크리트 블럭을 그냥 관통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정도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기계는 힐티가 거의 유일하죠. 아무리 유선이라고 해도 힐티 외에는 이 정도 구멍 뚫을 수 있는 기계가 잘 없습니다. 충전으로 40mm 두께의 구멍을 30cm 길이로
관통을 시켜버렸습니다. 와, 스펙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힐티의 괴물 충전 햄머드릴 T60-A36 제품을 리뷰를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하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품은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잘 안 보이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손목이 돌면 그냥 서버립니다. 스위치는 눌러져 있어요. 다시 한번.